30%니까. 2년째로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30%면 4억인가 붙잖아요? 17억 됩니다. 예. 그죠? 1년째, 2년째. 벌써 2년째면 7억이 올라 버립니다. 7억이. 10년쯤 되면 60몇억 됩니다. 60몇억. 그러면 뭐하러 딴 거 합니까? 요거나 계속하지. 뻥이구나. 너 뻥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바로 안다. 바로. 지금 엊그제 그 PD수첩인가 거기에 강남의 귀족계에서 주장하는 게 연 40몇 퍼센트 이자로 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인 돈이 지금 1000억 되잖아요. 작은 개가 250억, 330억 이렇습니다. 강남에 있으니까 돈 벌면 되게 똑똑한 것 같죠? 불로소득입니다, 다. 70년대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좋은 때를 다 놓친 케이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 거의 7, 8년, 8, 9년 전까지만 해도 야, 우리 젊은 층은 솔직히 좀 손해본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를 사시는 부모님 세대 때는 뭐 고수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사놓으면 돈 벌었어, 사놓으면. 사놓으면. 그러니까 그 사놓는 습을 계속 안 잊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재산을 벌었습니다. 강남 같은데. 그러니까 강남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직업이 특별히 좋은 게 아니고 어차피 그 국내에 있는 직업은 변호사든 의사든 해서 재산이 몇 억을 안 모입니다. 직업으로는 안 모여요. 예. 죽어도 월급쟁이나 재산을 연봉 2억, 3억 받아도 외제차 못합니다. 안 모이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놓으니까 그냥 오르는 걸 어떡하라고. 그런 추세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끝물입니다. 지금 이게. 사놔서 오르더라. 끝. 이제는. 미국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은 미국 닮아가는 거 아시죠? 미국처럼 이제는 불로소득이 아니고 머리를 써야지 돈을 버는 세월이 왔습니다. 머리를 써야지.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년 초,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그 분당에 있는 백화점 신세계 가서 강의할 때 아파트로 이제 돈을 한 서너 번 돌려가지고 돈 번 아줌마가 얘기를 딱 해요. 너무 암담하다. 기존에 내가 해왔던 습관이 해왔던 재테크 그 방법이 통용되지가 않는다 이제. 왜? 아파트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분양받았던 옛날에는 사놓으면 오르던데 두 배씩 이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는 잘 안 될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그런 걸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한나라당이 뭐 그 세제를 완전 개편할 듯 하다가 잠깐 멈칫한 거 아시죠? 예, 그것도 국민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진지하게 풀어버렸어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이제 불로소득은 적어질 거다. 하여간 이런 식의 허황된 수익률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진짜 믿을 것 같으면은 지속적으로 벌어야 수익률이지. 뭐 단박에 한번 벌면 그거는 인천항에 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똑같은 거고 야 내가 노돈만 맞으면 니한테 반 줄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횡재를 기대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편견 중에 18페이지 보면은 가진 돈이 적어서 투자하기가 마땅하지 않다. 이런 거는 이제 반대로 퇴굴심이죠. 퇴굴. 비굴하다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에는 자기가 어떤 지식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재산이 좀 작은데 이 재산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다 잘못된 생각이다. 돈이라는 거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어떻게 큰 것만 있습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1600만원 가지고 지하를 샀습니다. 지하 10년 전에. 그때는 그 당시 지하지만은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지하를 왜 사냐. 그거 비도 오고 비 정말 셉니다. 지하니까 비도 들어옵니다. 정말로. 비도 오고 사도 팔리지도 않을 거 아니냐. 1600에 샀지만은 3000에 전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투입비가 얼마죠? 0. 0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5500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여도 된다. 지금이야 제가 지하여도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남들이 물어보면 지하란 말을 쏙 빼고 야 빌라 하나 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아니 근데 돈이 적어서 어쩌겠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집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투자형입니다. 투자형으로 샀으니까 사실은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 고생만 식사게 하던 사람이 지금도 고생하면 고생이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고생하던 사람이 나중에 잘 풀리면 고생한 얘기 막 떠들고 다닙니다. 하, 나 이랬어. 지금 그런 짝이죠, 제가. 그러니까 작은 지하 빌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약수 빌라 같은 경우도 3,100에 사가지고 5,000에 전세 드리고 지금 6,000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시세는 1억 6천쯤 합니다. 당시는 8천이었어요. 2년 반 만에 오른 겁니다. 더블로. 그러면 거기가 더블로 오를 지역이냐? 관악구입니다. 여기. 여기 뒤에 보면 약수빌라 번지 있습니다. 그렇게 더블로 오를 지역이냐? 그렇게까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싸긴 싸니까 샀고 냅두니까 오르더라. 부동산의 특징이죠. 돈 벌려고 100만원 벌려고 세간하게 달려가 봐야 돈 안 벌리는데 사놓고 자고 일어나니까 재산이 오르더라. 이게 부동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저희가 하는 경매랑은 다릅니다. 투기는 가만 놔두고 오르지만 우리도 가만 놔두면 올라요. 그건 부동산의 속성이죠. 속성. 하지만 저희는 도매시장에서 싸게 사는 걸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눈먼 봉사처럼 해도 돈 벌리냐? 절대 안 벌리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지혜가 있어야만 성공을 합니다. 경매는. 그래서 제가 해보면은 지금도 큼직큼직한 건 많이 잡지만 그러면서도 늘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작은 것 중에 먹을 거 있나. 작년에 부산에 산 것 중에는 2,500짜리인데 600에 산 게 있습니다. 땅이 9.98평이고 그러니까 10평쯤 되거든요. 평당 250에서 300 사이입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이 있어요. 노후된 건물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건물이 여기 옆에서 보면 건물이 이렇게 2층짜리 비슷한 게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 근데 이 경우는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했다 하는 사람들도 무허가가 뭐가 있고 위에 이제 토지만 입찰이죠. 요건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것만 법정지상권이 있다라는 글만 봐도 안 합니다.